래퍼 CGM, 바스코, 대마초 흡연 녹음 끝내고 들어간다 글 남겨. 케이블 채널 넷의 인기 랩 배틀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5에서 준우승한 래퍼 CGM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래퍼 바스코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GM 등 2명을 구속하고 바스코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의 CGM은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연희동 집 등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프로그램 출신 바스코도 비슷한 기간 서울의 집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래퍼들의 대마초 흡연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CGM의 집을 압수수색해 대마초 29g과 파이프 등 흡연 도구를 압수했다. 이후 두 사람을 포함해 래퍼와 프로듀서, 가수 지만생 등 총 8명을 검거했다. CGM과 바스코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GM은 현재 수원구 지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수감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이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CGM의 집은 합숙소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 살던 CGM과 동료 5에서 6명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CGM에게 대마초를 전달한 공급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